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핏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동제약입니다. 동사는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이 특수 영양식품의 제조및 판매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생산 품목인 의약품에는 활성 비타민인 아로나민유, 항생제인 후르마린 등이 있고, 안질환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신약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와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죠. 조코바가 일본 정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일 일본의 전국 약 2,900개 의료기관에 공급이 좀 됐는데 이에 앞서서 지난 24일부터 조코바를 처방한 일부 병원의 호평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동사의 기대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사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조코바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약물인데 지난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사 식품위생심의회를 열고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죠.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 바가 있었는데 이후 시오노기는 최종 단계 임상시험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제출을 했고 해당 치료제가 코로나19 증상의 개선을 앞당기는 유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긴급사용을 받은 겁니다. 동사는 시오노기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해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 국내 독점 판매 권리 등을 확보한 바가 있는데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기업이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고 판단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장의 조코바 국내 도입 검토 중이라는 소식으로 다시 동사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에서 그 시일이 상당히 앞당겨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에 식품의약안전처가 임상 데이터 등을 확인해서 승인 절차를 승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조코바의 국내 도입 계획을 검토한다고 한 만큼 국내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동사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리라 생각이 좀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 손절가 36,000원, 목표가 47,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동제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